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허니입니다. 제가 최근에 SSD를 샀는데 이 긴급하게 여러분께 이 드릴 정보가 있어서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최초로 제가 6월 10일에 M.2 SSD 두 개를 샀습니다. 요새 그 새롭게 그 잘 나오는 그 조그만 그 PCI 기반 SSD 있잖아요. 제가 이걸 왜 샀냐면은 이제 제가 이사를 하고 다시 스튜디오를 새롭게 설치도 하고 새롭게 유튜브 영상을 찍자라는 마음가짐으로 SSD 두 개를 질렀습니다. 원래 일반적으로 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이 쇼핑을 좀 하잖아요. 이것도 뭐 그런 건데 이 컴퓨터 용량들이 생각보다 빨리 차더라고요. 요즘에는 뭐 뭐만 하면은 이 용량에 이 80%가 다 차버리죠. 그러면 SSD는 그때부터 애가 정신을 놓기 시작합니다. 느려져요. 그래서 제가 컴퓨터가 두 대가 있습니다. 편집용, 게임용. 제가 각각의 SSD 하나씩 달아주려고 이 메인보드를 확인을 했어요. 일단은 메인보드가 M.2를 넣을 슬롯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슬롯도 없는데 구매한다? 그런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순 없어. 일단은 메인보드를 알아야 되니까 이 시작 시스템 정보에 가면은 이 메인보드 제품명이 나오더라고요. 편집용은 뭐 터프 뭐 370G, 게임용은 프라임 370G. 일단 M.2 슬롯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. 구글에 오셔가지고 뭐 프라임 370G M.2 슬롯 이렇게 쳐볼게요. 이 보시면은 이 듀얼 M.2 2 M.2 슬롯 보이시죠? 그러면 여긴 슬롯이 두 개니까 뭐 장착 가능, 뭐 체크메이드. 이 편집용 메인보드 뭐 TUF G370 M.2 슬롯 결과가 나오죠. 내려보면은 이 M.2 슬롯은 두 개이다. 얘도 장착 가능, 체크메이드.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이 주문을 넣었습니다. 나를 위한 선물이었어요. 잘 도착해서 이제 장착을 하려고 M.2 장착법을 찾아봤습니다. 제가 M.2 장착법을 살펴봤는데 이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 M.2를 장착을 하려면 이 지지대와 나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봤는데 뭐 진짜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. 아 정말 미치겠네요. SSD 달기 진짜 힘드네요. 무슨놈 뭐 암놈 뭐 홀보다 뭐 장니 뭐 크니 이 전문 용어들. 아 이거 작은 일이 아니다. 바짝 긴장을 했어요. 뭐 전문점 가도 뭐 안 판다니까. 그래서 제가 나사를 하나 샀습니다. 이 6월 15일에 주문을 했는데 이 나사랑 지지대인데 이 가격은 2,000원인데 이 배송료가 또 2,500원이다. 이 주문을 해서 이틀 뒤에 도착을 했는데 이거 한 세트밖에 없었다. 아니 다른 상품은 이 50개 3,300원 하길래 원래 저렴한 부품이겠거니 해서 이제 지지대랑 같이 있는 거를 이제 살라고 한 건데 이렇게 한 세트만 달랑 옵니다. 물론 제가 잘못 읽었는데 어떡합니까? 난 SSD가 두 갠데. 그래서 한 세트를 더 시켰습니다. 이 6월 15일에 하나를 시켰는데 하나를 또 샀습니다. 이것도 2,000원에 배송비 2,500원 냈어요. 또 이 볼트랑 나사 제가 이거 사이즈를 유심하게 봤는데 이 볼트 사이즈가 예사롭지가 않아. 아주 그 이 특수하게 이 작은 사이즈로 보여서 이 특수한 드라이버가 필요해 보여가지고 주문을 또 넣었습니다. 정밀 드라이버 6종 세트. 이 특수한 작업에는 이 특수한 기구가 필요하다. 그래서 마침내 이 SSD가 온 지 2주가 좀 안 됐어요. 이제 마침내 SSD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기도도 드리고 이 흰 장갑도 이제 끼고 이제 가운도 입고 이 메인보드를 깠는데 이 아무리 봐도 이 M.2 슬롯을 못 찾았어요. 여기 하나 이렇게 끼어져 있긴 한데 야 건희님 그걸 왜 못 찾아요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시야는 이렇게 탁 트인 시야가 아니었어요. 이 제 컴퓨터는 아닌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안에 뭐 장착이 다 돼 있고 그래픽 카드도 뭐 한 팬이 3개라서 한 이만큼까지 나오고 이 CPU 쿨러도 뭐 요만큼 차지하고 있고 이 어두운 데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죠. 그래서 한 5분 찾았는데 사실 이 인터넷에 이 M.2 슬롯 위치 검색해보면은 어디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. 근데 이 자존심이 있잖아요. 이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데 이 답안지를 보면 당연히 재미가 없지. 그래서 한 2, 3분 더 찾다가 핸드폰으로 검색을 했습니다. 야 근데 보니까 이 플라스틱 이 아래 숨겨져 있더라고요. 이거는 뭐 M.2 방열판인 것 같아요. 그죠? 시원하게 해주려고. 이러니까 내가 못 찾죠. 그죠? 그래서 이 나사를 이 정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풀었어요. 이 푸는데 한 15분 넘게 걸렸습니다. 이 정밀 드라이버 세트가 이 보시면은 이 6종 6개가 들어있는데 2,600원이에요. 이 또 가격이라 그런지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 나사를 돌리는데 이 지문이 반이 없어졌습니다. 이 너무 힘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. 뭔가 이 나사보다 이 내 손가락에 그 힘이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이날 이후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지문 인식이 이제 안 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뭐 이 밑에 열어보니까 뭐 M.2 슬롯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M.2를 싹 이렇게 넣고 이 히트 싱크를 다시 조여가지고 덮고 하니까 이 SSD 장착이 완료가 됐더라고요. 근데 이 SSD를 장착하고 보니까 이 나사가 쓸모가 없더라. 이 메인보드에 이 히트 싱크가 있어서 이 나사를
이 안에 그 넣을 공간조차 없더라. 대부분이 다 빌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. 갑자기 그 제품 2,000원과 그 배송비 2,500원이 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. 그리고 옆에 이 나머지 다른 컴퓨터도 봤는데, 야 설마 이 머리가 뜨거워져가지고 한번 봤는데, 이건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금방 찾았습니다. 근데 여기도 히트싱크가 있더라. 이거를 열고 이 M.2를 넣고 이 다시 덮으니까 잘 장착이 되더라. 이 SSD는 이 6월 10일에 이미 도착을 했는데 이 볼트 때문에 이 10일이 늦춰졌는데, 나사 하나, 나사 둘, 배송기간 10일 플러스 내 지문, 이게 다 소용이 없었더라. 그래서 이 M.2를 설치한 다음에 이 바로 컴퓨터를 켜서 이 디스크 이름과 문자만 설정을 해주면은 여기 이게 새로운 SSD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죠. 이름은 TT로 했습니다. T드라이브. 그리고 마침내 이제 12일이 지나서 SSD 장착을 끝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긴급 정보는, 이 나사는 이 살 필요가 크게 없다. 이 메인보드가 다 우리를 위해서 마련을 해놨어요. 여러분은 이 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셔라. 여기저기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이 나사를 이 배송비 2,500원에 두 번 내고 사지 마시고, 이것 때문에 SSD는 이미 왔는데 10일 뒤로 밀리지 마시고, 이 메인보드 생김새 보고 그냥 장착하셔라. SSD 나사는 사지 마셔라. 근데 이 정밀 드라이버 6종 세트는 사셔라. 근데 이제 좀 좋은 거로 사셔라. 이게 제 영상의 결론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께 꿀팁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만원 아끼시라고 긴급하게 한번 녹화해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이 제대로 된 영상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